힘내. 힘내! 할수 있어! 쓰러지지 마! 할수 있어! 쓰러지지 마! 힘내! 잘 편집 좀 해주시고요. 야, 이거 이제 여러분들 민수생들도 인트로인 거 그냥 귀신같이 안 해, 여러분들? 그냥 발작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안 해. 유하! 유하! 자, 여러분들, 자, 기사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 기사. 심상치 않습니다. 자, 고3은 학교 가는데, 9월 무평 이후 커진 재수생 역차별로 왜 와? 자,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고3들이 굉장히 징징거렸어요. 고3들은 불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고3 왜 나 혼자 고3인 거야? 다 같이 핵폭발 핵전쟁이 다 나서 2020년은 저 밖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감성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다 찌해버리고 싶은 감성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구모 끝나고 뭐겠습니까? 갑자기 재수생들이 여러분들 열불이 나요. 사실 재수생들 달달했거든. 인정 여러분들? 재수생들은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정시 파이터가 많잖아. 기본적으로 거의 정시 파이터잖아. N수생들은 초반에 약간 달달했어요. 그러니까 고3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안 가가지고 약간 오케이 엄마한테 개꿀 핑계대는 거 개꿀 이랬는데 N수생은 핑계댈 것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능이 앞다퉈 오면서 9월부터는 변명이 안 통해. 변명 따위 없어. 누구나 공부해야 돼. 내 옆친구, 내 앞친구, 내 뒤친구 전부 다 공부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독서실에 가더라도 미미미의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짜리밍의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마더스 리즈 영 오피셜 공부해신 킹선태 이런 영상들을 보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 대가리 푹 받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만큼 불안감에 위축이 돼 있다는 거야. 구목 끝나고 누구나 공부해.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내가 공부하는 왕따가 되는 그 감성이야. 근데 이래도 여러분들 오페라 유령식 운영하는 애들 꼭 있어. 아, 이 친구들은 특히 N수생 중에 삼수가 예정돼 있는 친구들 어떤 감성인 줄 아세요? 이런 기사만 찾아보는 거야 이제. 오르비라든가 여러분들보다 엑스마니 이런 들어가지고 이런 기사들만 찾아봐. 그래서 댓글 달아. 아, 대성왕건 언제 개원하? 그래도 수강료 30%건 40% 받는 건 좀 아니지 않음? 이건 좀 아니지. 이거 지금 뭐 다 끊기는데요? 이거 자료 지금 하나 지금 누락됐는데요? 왜 이러지? 그런 친구들 여러분들 지갑 제일 많이 해요. 그런 친구들 맨날 담임생한테 전화해서 아침에 깨우는 친구들이잖아. 인정하시죠? 재수하고 담임생 더 감싸줄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럼 전 쟁이야. 더 감싸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반쪽짜리 N수생과 온전한 N수생들이 이 모여가지고 여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다 학부모님 여론까지 가세대. 왜냐면 학부모님들은 돈 몇백만 원 이런 보태가지고 재수 종합반에 보내서 애 점심까지 처먹이고 있는데 왜 학원은 지금 등원을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사가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학생 학부모 불안감 불만 고조 이미 실패를 경험한 재수생에게 가혹한 현실. 아 너무 슬픕니다. 제가 이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재수 종합학원이 지난달 19일 휴업을 시작한 이후 한 달 넘게 수업이 중단되면서 재수생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다. 고3이 정상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 맞... 그렇죠 여러분들. 고3 중에 뭐겠습니까? 3분의 1부터 시작돼서 3분의 2까지 이제는 고3들이 와리가리 등교.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3학년 2학기 때 고3이 왜 등교를 하냐고. 어? 3학년 2학기 때 고3 등교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여러분들. 학교 가서 수업 안 듣기. 수업 안 듣고 그냥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9월 모의평가 나왔던 거 복습하기. 그리고 이미 안 푼 수능 완성 풀기. 어 그것밖에 할 게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심지어 수시도 다 썼어. 그럼 3학년 2학기 때 고3이 등교해서 뭘 하냐고 여러분들. 근데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한테 떡을 안 줘. 채찍만 줘. 어 고3들은 필요 없는데 등교를 해야 되고 지금 학생 학원 학생들은 필요가 있는데 지금 등원을 못해. 이게 뭐야 여러분들. 반대야 반대. 이 조이스틱 반대로 꺾었어. 자 좋습니다. 한 학원 관계자는 9월 모평도 끝난 시점에서 재수생은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준비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고 학부모들 또한 학원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3은 현재 정상 등교하는 형태로 같은 수험생인데 비해 재수생이 역차별을 받고 있고 수능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다. 사실 뭐 같이 경쟁하고 이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 수험생들은 크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항의를 한다는 측면. 매번 여러분들 아침마다 전화가 빗발치죠. 애들 아직도 안 열어요? 내일은 열어요? 내일은 열어요? 아 저희도 지금 정부 정부 상황 지켜보면 그건 세 달째 몇 번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부 결정 너매 정부! 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제는 학부모님들도 국민청원 댓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감성. 근데 여러분 뭐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아무리 학원에 항의해봤자 바위에 그냥 여러분 달걀 던지는 거예요. 학원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소규모 보습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법망을 여러분들 와리가리 헤쳐나가면서 오늘은 10개 얘들아. 얘들아 여러분들 소규모 학원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직접 문자 보내는 거 같죠. 한 명 한 명씩 아니 톡톡죠. 예원아 오늘도 하루 행복했어? 어제는 롤을 들어가 보니까 롤 랭크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돌리고 있더라. 그러면 선생님이 지수로그 하면서 풀라고 문제 내준 거를 단 한 문제도 못 풀겠구나. 점점 히읗히읗 그럴 바야 때려쳐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씩 여러분들 카톡을 보내요. 자기가 보낸다고. 근데 대형 학원들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트래킹이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힘든 상황. 아 아래 보겠습니까?
와, 이거 여러분들 고3 여학생분들 군놀이죠? 그 여사친들 다 이랬어. 딱 이렇게 비문학 지문을 응시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고3 수험생 여학생의 아침 7시 반 감성이에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제가 그대로 한번 들어, 아! 어, 죄송합니다. 자, 광고를 잘못 눌렀어요. 자, 옆에서 저도 한번 이 학생을 한번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 힘내! 할 수 있어! 쓰러지지 마! 할 수 있어! 쓰러지지 마! 힘내! 힘내, 친구야! 아, 오케이, 여러분들. 아, 잘 편집 좀 해주시고요. 야, 이거 이제 여러분들 민수생들도 인트로인 거 그냥 귀신같이 안 해, 너네, 여러분들? 그냥 발작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안 해. 어. 그래, 여러분, 뒤에 있는 수험생 뭐겠습니까? 이 여학생. 어. 제가 봤을 때 수능 특강을 꺼내고 있는 모습인데, 저거 여러분들 계속 꺼내죠.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방을 시도 때도 없이 5초 만에 한 번씩 여신 거야. 샤프 꺼내려고 열었다? 근데 수트 국어를 꺼내. 그리고 딱 펼쳐, 어? 또 샤프가 없네. 샤프 거를 딱 열었다? 어. 딱 꺼낸 게 여러분들 플래너를 꺼내.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딴 걸 꺼내잖아, 여러분들. 늘. 어, 인정하시죠, 이 감성. 어, 여러분. 이렇게 힘들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현재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된 기간으로 28일 원서 접수가 마감된 중요한 시점이죠. 제가 지금 25일 날 읽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제 자소서 마무리할 단계. 우리 N수생분들도 수시 쓰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N수생들도 수시 쓴단 말이야. 근데 이 수시 상담을 온라인으로밖에 진행을 못하는 상황. 그래도 마지막에는 학원생이 한 번씩 보면서 와리가리 쳐줘도 괜찮은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재수생의 특성상 졸업한 학교보다는 학원에 더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느 곳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 그쵸. 사실 후배분들 보기 막 부끄럽고 이래서 재수생 중에 약간 떳떳하게 여러분들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학교 선생님한테 잘 못 찾아가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특히 재종반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휴원 대상인 학원은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이다. 한 대형 재수학원 관계자는 동일 업종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하 중소학원들은 현재 정상...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동네 보습학원들은 와리가리 친단 말이야. 근데 규모상 300명 이상으로 교육청에 등록하고 있지만 많은 학원이 실제 300명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도 많은 상황에서 방역의 원칙으로 볼 경우에도 비합리적인 측면. 이 3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만든 어떻게 보면 수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딱딱 끊어가지고 300명 이상인 학원은 지금 등원을 못한다, 이렇게 못 박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게 학원의 입장이죠. 물론 학원들도 모두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학원도 나름대로의 수익 창출이라든가 나름대로 학원에서의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생 학부모들은 학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원 입장에서도 정부 방침,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학원 입장도 뭐 다른 방도가 또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학원 관계자는 학부모들도 학원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사실 학원에서도 이렇다 할 방법을 찾아도 매우 안타깝다. 왜냐? 가스터디 여러분들, 솔 데인지 누가 들어도 여러분들 알 법한 그런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구체적 방역, 내가 봤을 때 방역 수칙을 학원들이 제일 잘 지켜. 아시죠, 여러분들? 학원 가면 개깔끔하게 나눈 거, 의자들이 완전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 거의 팻말, 여러분들 진짜 거의 시위하듯이 이따만하게 모두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이거 진짜 개 크게 붙어있어, 학원에. 여러분들 대형 학원들이 방역 수칙 1등이야, 내가 봤어.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모든 카페, 노래방, 모든 여러분들 건물 중에 학원이 제일 깔끔해, 진짜. 왜 와이? 학생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와리가리 그렇게 돌잖아. 강남 대성학원이 16에서 17일 이틀간 학부모 대상으로 이틀간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현장 강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95%. 와! 전체 응답자 1373명 중 1300명 이상이, 거의 모든 분들이 우리 애를 갖다가 다시 등원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98%에 달한 학부모가 학습권에 위배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입장을 보였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5주째 온라인 원격 수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장 수업 대비 학습 효과가 저하되면 물론이고 학생들의 자기관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 아, 힘들죠. 와이파이가 한 번만 흔들려버려도 애들 집중력이 급격히 저, 이건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상황들, 수능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요구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대성학원 관계자는 혼자서도 잘하면 재수학원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기가 부족할 수도, 멘탈이 약할 수도, 혹은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없을 수도 있다. 어, 좋아요. 빡세게 들어갑니다. 모두들 보완해야 할 만한 저마다 핸디캡이 있기에 재수학원을 택한 것이다. 어, 지금 학원이 진짜 공교육 이상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의 그런 급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상황이 힘들다는 거예요. 종로학원은 한 재수생 학부모가 재수생 부모로서 절박한 시점 올립니다. 와, 또 재수생을 둔 부모님들은 같이 재수한 느낌이잖아, 학부모님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예. 해당 학부모는 수능이 2개월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학업의 효과가 확연히 반감되는 원격 수업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이미 한 번 이상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고, 또한 12월 3일 한 번의 수능으로 일생이, 아, 학부모님들 여러분들 절절하죠. 한 가지 방안이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학원의 정규 수업이 6교시로 진행되는 만큼 아침
7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해 점심시간 없이 진행하면은 오후 1시 반에서 수업을 종료. 5분씩 이제 휴식하면서 점심시간을 없애고 수업 종료 후 즉시 귀가. 위험성이 조금은 낮아지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워낙 많다는 게 가장 변수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애매하네요. 이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갔을 때 이게 쉽게 등원을 시켜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분들이 부디 좀 힘내시길 바라겠고, 어차피 학원에 못 간다면 최대한 집에 이제 독서실에 남아라도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게 N수생한테는 가장 필요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번 기사 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야야야 와우! 예? 오케이 원 투 쓰리 야 이 개새끼! I'm not afraid to die.